풍선의 아름다움 속 빛을 전해드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양민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에서 비롯되나요? 알고 보셨어요? 가장 저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애를 처음 한 명 딱 봤어요. 평생 보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얘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이런 분들과 이렇게 웃기게 되시네요. 그렇죠. 네. 어. 근데 그 쉽지는 않은 경우죠. 그분하고 클라이를 보면서 제가 더 이상 제대로 싸우지 않아요. 얘는 아침에 와서 선생님 말 주지도 않으면 저격을 빵! 저격하면 애가 뚝뚝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선생님이 복도에 나와서 제한테 못 깨는 거죠. 그런 점.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전화할 때는 콧방 기도하고 아빠가 그러니까 아, 추워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중2까지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중3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전교 2등을 했는데 애엄마가 전교 2등을 막 쫙 기말고사로 백지를 했거든요. 목숨을 잃고 사단이 났어요. 2학기 때 엄마가 자살했어요. 근데 아빠 말로 고2인데 그때까지도 후유증이 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애가 엄마는 애를 쳐다보지 거기까지 왔지. 그 제가 아빠하고 있는가 봐. 제가 전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막걸리 한 통 못 끼켰어요. 그날 아빠하고 상담하고 한 통 가지고 안 된 것 같아요. 보통은 들고 이제 산에 저는 방방을 산에 무조건 가요. 그런데 오늘 소진이죠. 소진의 말로는 노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는 개나 주죠. 그 돈 같은 거. 열심히 가면 안 돼요. 저기 외람길이나 제가 제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특이야. 등산화. 네. 여기 보시면 신상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타야 돼요. 그리고 산 올라가. 한강을 내렸다 보면 맛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을 막 몰려와요. 그리고 막 그 두려움이 막 벌벌 떨면서 울었어요. 왜 제가 울었을까요? 혹시 이 아이가 뭐 할까? 이렇게 슬픈데 방화를 못하는지 자살을 할 거 아닌데 그걸 다음날 와서 애고형이 쫓아오는데 애고형이 둘쪽은 아빠랑 던져놨어. 그걸 일단 우리 종가 선생님께서 아셔야 돼요. 다 보면 돼요. 그러면서 졸지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졸지에. 왜 그럴까요? 이 성격이 맞으셔야 돼요. 근데 애는 옆에 치는데 선생님들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는 거지. 아무튼 이제 생각했을 거야. 전문들이 왜 저러지? 나 키질 안 돼. 나 속 못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는 데는 무엇일까? 스토리를 연결해서 공감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해서 선생님을 공격하는 애들은 없다. 선생님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동의 짬밥이 있어요.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잠바. 그전 잠바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교사를 공격하는 만큼 한가 하나는 없다. 자기 문제가 섰잖아. 근데 이 드라이버스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 거는 백신 같은 개발을 했어요. 우울감. 근데 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거. 근데 이거 시옷 이응 지옷 기억하기 싫으시죠? 네네. 소속감과 배우는 담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든 넣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2역이라고 들어보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의 소속감을 기르면 봉사해야 돼요. 뭔가 내가 노력을 지우는데 내가 여기 선택받은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 그분도 이제 소속감을 느끼지 일하지 않는 분들도 소속감을 느끼잖아. 대회 비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 이거보다 더 한 것도 있어. 이게 뭐, 다른 사람은 곱자기라는 사람이 이게, 내가 이거 팍, 이건 또 무슨 숙제냐? 에이, 성기, 넘어다녀, 가서 숨어있잖아. 에이, 넘어다녀, 뭐 보이시냐?